기본을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요. 쭉 넘겨서 214쪽. 214쪽을 피세요. 나머지는 이제 5, 6월달로 넘어간다고요. 214쪽. 항상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이 예를 정부가 결정해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몇 페이지? 214쪽. 폈어요? 자, 재산세 대상은 독수리 오형제 다섯 개죠? 토, 건, 주, 선악.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해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개인, 법인 구분 안 해요. 시가표준액 기준이라고요. 시가표준액을 토지주택은 뭐라고 얘기한다? 네 글자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알면서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공시가격. 자, 그다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기초. 자, 214쪽. 꼭대기. 항상 현재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현재. 몇월 며칠? 몇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그래서 개인, 법인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와 있나요? 근데 이제 토지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바로 세율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덟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1번 별딱 붙이고 토지건축물 주택은 어쩌고저쩌고 박스 나와 있네. 시가표준액의 여덟 글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뭐다? 과세표준이다. 그럼 몇 프로야? 70%. 건축물도 몇 프로다? 70%.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이게 과세표준이라고요. 자, 그 다음 주택. 자,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몇 프로야? 60%.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부자들이니까 70%. 주택은 서민들이 대부분 살죠? 60%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예요? 공정하게 시장 가격을 반영한 비율이다. 집값이 올라가면 비율을 올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비율을 낮추겠죠? 자, 여보세요? 자, 주택. 우리 집의 공시가격. 언제 발표해? 언제 발표해요? 4월 말에. 아주 잘하네. 4월. 잘하는 것도 있어. 4월 말까지 발표하잖아. 시세의 몇 프로? 7, 80%. 그럼 공시가격이 5억이야. 그럼 5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아. 여기다가 몇 프로를 곱한다? 60%. 그럼 얼마야? 5억. 그럼 3억을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래서 비율은 땅값, 집값, 건물값을 내려주는 거야. 비율. 알아들었나요? 비하면 떨어지잖아. 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현행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비율은 오른쪽 나왔네. 박스. 70, 60. 이 범위는 법에서는 50부터 90까지, 법에서는 40부터 80까지. 현재 시행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라고요? 70, 60. 그러니까 70, 60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선박 항공기는 비율을 안 써. 왜 비율을 안 써? 이 녀석은 위에 거에 절반 정도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몇 프로야? 시세의 7, 80%. 교육용
그 선박 항공기는 이 녀석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를 한다고요. 그럼 더 낮춰주면 안 되지? 그래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어디서만 쓴다? 토지, 건축물, 주택만. 그래서 참고 나왔다. 시가표준액, 용어정리. 밑에, 자, 토지, 주택은 법률에 의해서 공시하잖아. 땅은 뭐라 그런다? 여섯 글자로? 여섯 글자로.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가액.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액. 그럼 1번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그 다음 2번 주택 외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이죠. 학원 같은 거. 그럼 이거는 이런 공식이 있어. 구조별 지수 곱하기 용도 지수 곱하기 곱해서 결국 1년에 한번 옆에 적어. 2번은 누가 만들어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그래서 2번 주택외 건축물은 누가 시가표준액을 만든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과세표준은 절대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안 써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오른쪽 나왔다. 꼭대기. 취득농면허세는 이렇게 개인법인 구분한다고요. 그럼 오늘 뭐 배우는 거야?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몇월 며칠? 6월 1일 연재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만 쓰는 거다? 세 가지만. 토지 건축물 주택만 써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1번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이게 공시가격이죠? 앞에 뭐가 나와서? 일체 합쳐서. 토지 건물을 합쳐서 개별주택가액. 네 글자로 공시가격. 근데 옆에 뭐가 안 붙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안 붙었잖아. 과세표준 물어보니까. 뭐가 붙어야 돼? 항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자, 2번 건축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다섯 글자로 뭐야? 시가표준액. 근데 옆에 뭐가 안 붙었어? 공정시장 가액이 안 붙었잖아.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여덟 글자가 붙어야 돼요. 자, 그다음 3번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잖아. 뭐 물어보니까? 과세표준. 1번, 2번, 3번은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 그 다음 공동주택.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의 60%가 뭐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네. 답은 몇 번? 4번. 60%를 8글자로 뭐라 그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거야. 답이 4번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의 법인장부는 취득세 지문이야. 개인 법인장부 이런 거는 재산세에서는 안 쓴다.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2번처럼 가. 건축물은 2번처럼 간다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4번.
건축물은 2번처럼가? 2번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돼요. 자, 넘어가야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뭐를 곱한다? 세율. 자, 세율은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기본 강의는 주택만 알면 돼. 주택만 알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봐요. 재산세, 주택, 세율. 자, 219쪽. 219쪽. 자, 옆에 218쪽 나와 있죠? 3번 주택. 재산세, 세율 물어볼 때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주택은 뭐와 뭘로 세율을 구분한다? 별장. 별장도 주택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이외 주택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뭐 물어볼 때? 세율 물어볼 때. 218쪽. 그래서 별장은 매년 몇 프로? 4%. 세금 폭탄이야.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을 사용하면 별장이 돼서 사채가 되는 거요. 매년 4% 세금 폭탄. 그 다음 나머지 모든 주택은 뭐다? 초과누진. 그래서 별장 이외에 그 밖에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 4단계 주택.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도 이세율을 적용한다고요. 별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 띄고 3억 초과는 최대 몇 프로? 1000분의 4. 이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 세율이야. 자, 그럼 봐요. 자, 우리의 아파트가 이런 경우 과세 표준이 얼마야? 3억이잖아. 이런 경우 3억이지? 그럼 어디에다 세율을 곱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3억이 나왔잖아, 과세표준이. 한번 계산해봐요. 표보고. 초과누진 세율로. 그럼 3억은 몇 단계에 들어가? 3단계에 들어가지. 3억 이하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다? 3번 계산해서 누진 합체란 뜻이에요. 3억은 3억 이하에 들어가. 3번 계산해서 더하는 거야, 따로따로. 그럼 첫 번째 1단계는 6천만 원 갖고 계산해. 몇 프로? 0.1. 그럼 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6만 원이 밑으로 내려간 거야. 6만 원. 6만 원 계산해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자, 두 번째는 6천만 원 초과 1억 5천이지? 그럼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얼마? 9천. 6천 원 계산했잖아. 그럼 1억 5천에서 6천을 빼면 9천. 그럼 두 번째는 몇 프로를 곱하는 거야? 0.15%. 그럼 얼마 나와? 13만 5천 원. 그럼 1억 5천까지 계산됐어요, 지금. 그럼 합치면 19만 5천 원이 나와. 근데 밑으로 내려온 거야, 합치라고. 자, 그럼 3억. 얼마 남았어, 이제? 1억 5천 계산됐잖아, 따로따로. 1억 5천. 1억 5천은 3단계 몇 프로 들어가? 0.25%. 자, 계산기 때려요. 1억 곱하기 25. 30. 7만 5천 원.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거야, 3개를. 따로따로 계산됐잖아. 과세표준이 증가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고 있지? 초과누진 세율. 그럼 세 개를 다 더하면은 얼마 나와? 57만 원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과누진 세율은 단계별로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나오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죠? 그래, 우리의 주택은 이런 세율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니까 재산세가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5억짜리 집에 살면은 재산세가 이렇게 나와. 그럼 20만 원이 넘어가니까 많이 나왔지?
고지서가 두 번 날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20만 원 넘어가니까 두 번 날 나와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의 아파트는 누진세율로 간다. 왜 누진세율일까요? 공평하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에는 일정하게 곱하는 거. 이거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니에요? 내 집은 5억짜리야. 그럼 최고 0.2에 올라가죠? 근데 옆집은 5천만 원짜리야. 세율이 낮아야지? 그래야 공평하잖아. 똑같이 일률적으로 곱하면 뭐다? 공평하지 않고 역으로 가는 거야. 역진성. 그래도 공평과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세율이에요. 이거 암기하자. 이거 주택이잖아. 숫자 어떻게 외워?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4단계. 일명 할렐루야. 아, 주의를 사랑사랑 숫자 배열이. 이거 주일 사랑사랑 숫자 배열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과 끝은. 이 수도권에 교회들 일요일날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막 신도들이랑 싸우잖아. 공무원들이랑 참 안 됐어요. 그죠? 좀 코로나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좀 모임을 좀 자제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죠? 외우세요. 초과누진은 처음과 끝만 외우면 돼. 최저 0.1에서 최대 0.4%. 그러니까 1%도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10만 단위로 서민들은. 자, 그럼 잘 들어요. 별장은 4%. 그럼 3억이면 얼마짜리가 나와? 한 방에. 얼마 나와? 별장은 한 방에. 4, 3, 12. 얼마? 에? 1200. 4, 3, 12. 40%가 1억 2천이지. 폭탄이야, 폭탄. 4, 3, 12. 별장이면 그냥 3, 비례세율이야. 3억에다가 4%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어.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연결시키자. 별장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 높은 세율로 세금 폭탄 매겼지. 재산세에서 1200 또 냈는데 또 내려. 조세저항 일어나. 그럼 이제 주택은 과세한다. 단 얼마 넘어갈 때만 과세한다. 6억 초과 주택은. 그럼 이런 경우는 3억이니까 종부세 과세 안 하겠지. 6억은 무슨 가격이다? 공시가격. 자, 그래서 오른쪽 219 결론 박스 주택과 별장의 구분 나와있죠? 세율 물어볼 때 주택은 초과누진이에요.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하고 물세니까. 그 다음 별장은 무조건 4%. 별장도 주택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토지 건물을 합친 가액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별장도 별장별로 아파트도 아파트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221쪽. 221쪽. 폈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도시지역분이 뭐다?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이 있으면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고지서 날라올 때 재산세 합쳐서 날라온다. 그럼 우리는 기초가 뭐다? 도시지역분은 딱 네 글자로 뭐다?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도시지역분은 네 글자로 답이 뭐다? 재산세다. 이렇게. 그래서 고지서 날라오면 이 세율대로 곱하면 안 맞아. 안 맞는다고. 이상하다. 법이 바뀌었나? 바뀐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날라왔어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답해야 돼?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자, 넘어가죠. 223쪽 부가징수. 223쪽. 자,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6월 1일 날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우리는 은행에 어떻게 해야 돼? 납부 기간 날에 납부를 하면 된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납기. 납기. 그래서 보유세는 납기가 약 보름이다. 보름. 그래서 토지는 정기적으로 날라오는 거죠. 9월 1일부터 9월 말일. 건축물은 7월.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야? 합산하니까 늦어져. 아까 배웠잖아.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러나 건축물은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따로따로 매기니까 빠르게. 그래서 납기는 숫자가 9월 아니면 7월이에요. 자, 그 다음 주택은 별 하나 딱 붙이고 2분의 1은 7월 16일. 그 다음 나머지 2분의 1은 뭐다? 9월 30일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다만 별 하나 딱 붙이고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7월. 9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3번에만 쓰는 거예요. 1번, 2번은 안 써요. 그럼 20만 원이 넘어갈 때는 2분의 1, 2분의 1.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7월 16일 이렇게. 주택에만 쓰는 용어라고요. 그 선박항공기는 빠르게 7월 7월. 자, 2번 수시.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죠. 까만 거. 누락 위법차고. 그래서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납기 딱 나왔네. 그림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납기.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두 개 있죠? 그럼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건물이나 선박은 항공기는 7월. 토지만 9월이에요. 토지만 9월. 단 화살표. 주택은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일시에 한꺼번에 7월. 옆에 적어. 근데 종부세는? 종부세는 옆에 적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겨울에 내는 거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납기입니다. 살짝 적어요. 종부세. 이렇게 재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해. 그러나 종부세는 한 번에 겨울에 내는 거예요. 12월 1일부터 15일이 납기다. 그래서 재산세는 7월, 여름, 9월에 내고 종부세는 겨울에 내는 거예요. 12월 1일에서 15일이 납기라고요. 종부세는. 그래서 약 납기는 보유세니까 보름이다. 보름 한 달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24쪽 납세지 나왔네. 항상 집행 지방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다. 소재지 지자체가 사용해요. 1번도 소재지, 2번도 소재지, 3번도 소재지. 다 소재지로 간다고요. 소재지 누가 사용해? 시군구. 시군구가 경비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징수 방법. 자, 징수 방법은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 내에 납부해야죠? 그럼 언제까지 고지서를 보낸다고 배웠다? 5일 전. 그래서 5일, 10일 뒤바뀌면 안 돼요. 5일은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숫자다. 정부가. 그리고 10일은 누가 결정하는 숫자야? 납세 의무자가. 그래도 고지서는 누가 보내죠? 과세권자가. 그냥 납기 개시 며칠 전이다? 5일 전.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일이에요?
네? 왜 수많은 수차 중에 5일이야?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야. 5일이면 울릉도까지 내려와. 5일, 10일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 고지서 날라왔네.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열받아서 보낼 일이 없다고요.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분명히 배웠는데, 그죠? 또 배우는 거야, 기초. 5일. 됐습니까? 자, 그 정도만 알고, 그 다음 3번. 자, 고지서 보낼 때 토지만 알면 돼. 토지. 원래 토지는 몇 장이야? 석 장. 그럼 납세무자가 불편하니까 토지는 무조건 한 장. 나머지는 각각 한 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자, 그럼 토지가 나오면 각각 한 장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장. 원래는 몇 장이다? 석 장. 한 장. 나머지는 각각 한 장. 구분하고. 자, 4번. 앞에 저자 설명해서 소액 징수 면제.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미만이야, 미만. 왜 수많은 수차 중에 2,000원이야? 예? 왜 2,000원이에요?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300원 들어가.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3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미만이야, 미만. 그럼 뒤로 읽으면 뭐야? 미소. 미만, 미소, 소액 징수 면제.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이 2,000원. 3 보이면 안 돼요. 계속 했던 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자, 225쪽. 자, 6번. 세부담 상한은 이번에 출제 예상이에요. 세부담 상한이 왜 있다? 매년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만큼 부과하면 안 되죠? 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제일 밑에 세부담 상한. 제일 밑에는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부담 상한은 부동산만 쓴다. 토지, 건축물, 주택만 세부담 상한이 있다. 자, 밑에 해당 재산의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쭉 나와 있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 작년 기준이에요. 직전 연도 밑줄 긋고. 직전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뭐다? 100분의 150으로 한다.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 토지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작년 기준, 직전 연도, 해당 연도. 그래서 직전 연도는 100%야.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 150%. 그럼 작년보다 해당 연도가 어떻게 한다? 100분의 150을 초과했어. 그럼 해당 연도는 어떻게 한다?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환으로 한다. 자, 잘 들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작년에, 작년 기준이다. 토지 건축물 재산세를 50만 원 납부했다. 해당 연도에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이 나왔다. 몇 배가 뛰었어요? 세 배. 아주 오늘따라 세법도 잘하네요. 세 배 딱 알아. 세 배. 그럼 세부담 이거보다 크면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요. 세 배 뛰었잖아. 그러면은 작년 기준이죠? 50만 원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야. 150%를 곱해. 5는 25, 5일은 5.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를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75.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합니다. 이게 토지 건축물이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작년 대비 결국 몇 프로까지만 올려라. 50%까지가 세부담 상한이야. 그래서 50만 원에 50%는 25만 원이지? 75만 원이 상한선이다. 나머지 75는 없는 걸로 합니다. 자, 근데 밑에 나왔잖아. 제일 밑에. 다만, 별 붙여. 다만, 주택은. 주택은 달라요. 주택은 다음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주택 넘어가야지. 주택이 나왔어요. 주택은 세 가지로 나눈다. 자, 첫 번째 무슨 가격으로 계산한다. 항상 공시가격이에요. 첫 번째는 3억 이하 공시가격. 그럼 3억 이하는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105. 5%만 올려라. 그 뜻이에요. 100분의 105. 5%만 올려라. 그럼 얼마요? 50만원에 5%면 25,000원이지?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만 거더라? 525,000원. 곱하면 되는 거예요. 5는 25. 두 개 올라갔지? 50은 0, 2. 이거 곱하면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우면 5% 계산해서 더하면 돼. 그쵸?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가격이 얼마야? 3억 초과 6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는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110. 100분의 110. 이 얘기는 10%만 올려라. 작년 대비. 그럼 여기다 50 곱하기 10.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야? 55만원. 오늘따라 계산도 뒤지게 잘하네요.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6억 초과. 여기에 살아야 일명 중산층이라 그래. 6억 초과는 종부세도 또 내야 돼. 6억까지는 일명 서민들이라 그래요. 응? 그러면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130. 그럼 30%만 올려라.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 기준이다. 항상. 그러면 얼마가 나와? 65만원. 이렇게. 그래서 주택은 숫자가 어떻게 돼? 3억부터 출발해. 3, 6, 6, 초. 왜 3억부터 시작할까요? 대한민국 수도권 빼고는 90%가 다 이 안에 살아. 공시가격 3억 이하잖아. 그럼 시세는 4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살아. 5%만 올려라. 서민지원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종부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람, 내가 5년 전에 3억에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그럼 이게 10억 가는 지역도 있어요. 이사 잘 가서. 3억짜리 분양받았는데 아직도 3억 5천밖에 안 돼. 재테크 잘못한 거지? 아, 그렇잖아. 아, 3억 몇천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지역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통장을 잘 쓰거나 1주택자는 여러 가지 통해서 또 하나 사야지. 세부담 상한. 내 사는 동네가 분양가가 3억 5천이야. 지금 12억가. 알아들었나요? 딱 분양이 끝났잖아. 입주 못하는 사람이 이제 분양권 던지지. 피가 500이었어. 허벌판. 허벌판. 나 그거 살려고 갔던 놈이야. 근데 우리 집 사람이 허벌판이가 버스도 1시간밖에 안 오고. 딱 3년 딱 되니까 SRT가 딱 지나가잖아. 지금 집값이 10억 넘어간다고. 일명 역세권이야. 그러면 한번 해본 얘기예요. 이런데 젊은 세대도 엄청 많아요. 전국적으로 엄청 많다고요. 이제 갈아타게 하려고. 알아들었어요? 갈아타게 하면 금방 부자가 돼요. 잘만 하면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그래도 안전해요. 그죠? 요즘 주식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코피 터져. 주식 들어갔는데 자기 돈 갖고 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 다 대출받고, 신용대출받고. 이런 거에 그 개미들이, 지금 개미들이 난리잖아.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식은 위험하다.
자, 그 정도만 알라고요. 자, 그 다음 쭉 들어가요. 자, 종합부동산세로 한번 가보자고요. 요 정도만 하고. 자, 국세. 260페이지. 자,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다. 종합부동산세. 사후에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부세. 근데 부동산 앞에 뭐가 붙었다? 종합. 종합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다? 개인별로 합산하라. 종합이 붙으면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는 거야. 개인별로 세대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왜 합산을 해?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합산나는 거요. 그럼 합산은 뭐다? 전국 국내 재산. 지역이 국내입니다. 종부세는 국가가 걷어가니까. 그러나 재산세는 지역이 시군구예요. 전국 대상으로 한다고요, 종부세는. 그럼 울릉도에도 집이 있고, 여러분들 동네에도 집이 있으면 개인별로 합치는 거야. 그럼 종부세는 왜 만들었다? 집가 안정, 집값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야. 결국은 뭐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야. 집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땅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투기꾼으로 본다 이거지. 그래서 올해 종부세 많이 나와요. 그죠? 왜 많이 나와? 공시가격이 높아졌어. 또 비율도 높아졌어. 세율도 높아졌어. 세부담 상한도 높아졌어. 근데 부자들은 팔아 안 팔아? 안 팔지. 왜안 팔아? 아, 종부세 보니까 작년보다 1,500더 나왔네? 그럼 1년에 집값이 뜨는 게 1억 이상 때네? 팔아 안 팔아? 부자들은 안 팔지. 왜? 세금 내겠다 이거지. 너무 약해. 약하니까 안 파는 거야, 보유세가. 자, 일단은 그건 그렇고. 자, 260페이지 꼭대기. 자, 개요. 260페이지 봤어요? 자, 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및 토지. 집과 땅만 대상으로 한다, 땅만. 그래서 세 번째 줄, 고액의 부동산. 고액의 부동산. 숫자가 뭐야? 6억, 5억, 80억. 고액. 세 번째 줄,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260. 그래서 국세, 국세. 국세요, 국세. 국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재정의 균형 발전. 좋은 말은 다 적혀 있어. 알아들었나요? 좋은 말 적어 들어가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뭐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야. 알아들었나요? 땅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우리 동생 한라산 중턱에 600평 샀잖아. 10년 전에 10만 원씩. 600평, 10만 원씩 600평 얼마야? 빨리 계산 안 해요? 600평, 10만 원씩. 6천만 원, 10년 전에. 지금 얼마 가는 줄 알아요? 6천만 원 주고 샀어. 돈이 없으니까 50% 대출 받고. 10년 됐어요? 지금 20억 가까이 나가. 알아들었나요? 20억 가까이 나가는 거야. 한순간에 중산층으로 올라갔지? 우리 남동생이 전화 온 거야. 진짜야. 나보고 형 옆에 천평 있대. 그거 사놓으면 돈될것 같아. 나 그거 샀으면 지금 강의 안 해. 그래서 우리 동생 지금 건물 짓고 있다고, 이거 600평에. 알아들었어요? 이제 사장이야.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나 잘못했다 큰일 나요. 알아들었어요? 나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합니다. 자, 1번 종부세 특징. 밑에. 자, 이거는 뭐다? 매년 부과하는 뭐다? 국세.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추정력이야. 미래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수익력이라고요.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서 세금을 막 걷는 거예요. 자, 까만 거. 종부세는 주택, 토지. 무슨 세율을 곱한다? 초과누진. 합산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물세다, 인세다, 인세.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합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인세. 자, 3번. 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소지의 보유세를 이원화, 밑줄 그어, 이원화. 두 번 낸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낸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낸 자는 2차적으로 종부세를 또 한 번 내야 돼요. 이원화. 시군구에서는 무슨 세율? 낮은 세율.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높은 세율로 뭐를 과세한다? 종부세. 자, 넘어가죠. 4번. 자, 종부세는 항상 재산세와 같은 재산이야. 토지주택.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그럼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6월 1일. 6월 1일 동일해요. 그 다음 5번. 종부세는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결정한다가 기초예요. 기초. 근데 종부세는 양다리 걸쳐있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양다리 걸쳐 있어요. 그리고 6번. 종부세는 뭐만 가능하다? 분할 납부. 근데 뭐는 할 수 없다? 물납은 할 수 없다. 아까 설명했잖아. 물납,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밖에 없어요. 종부세는 분할 납부만 된다. 왜 물납 폐지됐나요? 물납하면 이익나 손해나. 손해나지.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국세 폐지. 그래서 분납만 된다. 그 다음 7번. 종부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래서 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 배당받는 세금이에요. 재산세, 종부세를 뭐라 그래요?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우선한다. 우선 배당받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자, 그리고 박스에 8번만 알면 돼요. 8번. 별 딱 붙이고, 재산세나 종부세는 뭐를 금액으로 계산한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 공시가격. 그래서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 토지. 그래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아까 배웠잖아.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자, 2번. 과세기준일은 포인트가 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같다. 동일하다 같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